국립공원공단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멸종위기 1급인 여우 23마리를 소백산 국립공원 일대에 방사했습니다. 영주 증식시설에서 올해 태어난 새끼 17마리와 부모 6마리 등 가족 단위로 국립공원공단은 이들의 자연스러운 개체군 형성 과정을 무인 센서 카메라를 통해 관찰하고 있습니다. 2012년 여우 복원 사업을 시작한 국립공원공단은 2020년까지 소백산 인근에 여우 50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